이렇게 쓰면 걱자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지면 국자라고 써지고요. 예. 자, 이렇게 되지면 이렇게 되지면 전통누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도 이렇게 써지면 전통누룩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졌으면, 이렇게 국이라고만 써졌으면 이것은 계량식이건 또는 일본식이건 일본식 누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다르죠?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자냐 이 자냐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곡으로 읽죠. 구불곡자 뭐 이랬더니 샤수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절곡 뭐 절단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누룩 틀이라고 하는 틀이라고 하는 것을 형태가 있는 누룩 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틀 틀을 이용해서 성형한다는 뜻입니다. 성형한다는 뜻이에요. 네? 꺾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성형한 모양을 만드는 형태고 이 국 이렇게 되지면 이건 움킬 국자예요. 쌀을 손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움킨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지 움켜놓고 그냥 나중에 곰팡이가 자라고 난 다음에 보면 다시 이것이 흩어져 버려요. 응?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형태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형태로 국을 표현하면, 곡을 표현하면, 누룩이 이런 형태, 또는 아니면 이렇게 원반형 형태로 성형이 돼서 누룩이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되지면은, 곡물가루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가루나 곡물을 움켜놨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달 형태로 이렇게 흩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손으로만 이렇게 가만히 움켜쥐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곰팡이가 마르고 수분이 없어지면 누룩 재료가 다시 나달 형태로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현재 사용하는 누룩들은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데 실상 이제 국이라고 하는데 이 누룩들은 효모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이 성형을 해 놓은 것은 효모도 있고 누룩 곰팡이도 같이 존재해. 이것은 곰팡이만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난번에 이론할 때 술이 되질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곰팡이하고 효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곰팡이가 쌀을 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당을 효모가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드는데 그래야 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누룩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누룩들은 효모가 없어요. 곰팡이만 번식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술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쓴 이 국은 쉽게 말하면 당화제, 효소제 역할만 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게 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효모나 곰팡이가 같이 존재하니까 저것은 누룩만 써도 술이 되지는데, 이 누룩 갖고는, 이 누룩 갖고는 술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누룩 갖고 할 때는 여기다가 효모를 추가를 해줘야 술이 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가 주세법에서, 주세법에서 곡물 플러스 누룩 플러스 물,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술이라고는 한단 말이죠. 이 술인데, 이 술 가운데는 다시 말하면 쌀 이게 곡물이죠. 플러스 전통 누룩,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누룩하고 물을 하면은 이것이 전통주의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똑같이 쌀 플러스 국 그래놓고 누룩 플러스 물 플러스 효모 이렇게 된 것은 누룩이긴 하죠. 누룩이긴 하잖아요. 일반이 할 때는 생각할 때는 누룩을 썼다고 하니까 전통주인 줄 아는데, 실상 이것은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 계량식이란 말이죠. 계량식이거나 1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게 전통주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는 안목이 없어요. 능력이 구별이 잘 안 돼. 누룩이라고는 다 돼 있으니까 지금 주세법에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국이냐 아니냐는 이것을 일본식으로 표지하면 이것이 코지예요. 일본 코지. 된장 만드는 데도 일본에는 코지라고 그러죠. 예? 그건 곰팡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화제란 뜻이란 말. 이 코지라고 해놓으면 일본 방식이라는 걸 아니까 일본 용어 대신에 한자로 국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풀면 똑같이 누룩이 돼. 이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초의 누룩이 만들어질 때는, 누룩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개발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룩이 발달 과정을 보면, 처음에 곡물, 수확한 곡물을, 이런 그릇에다 담아놨어요.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죠. 근데 비가 와가지고 여기에 빗물이 들어간 거예요. 빗물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적당히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있다가 날씨가 다행히 비가 그치고 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이게 부글부글 끓었던 거예요. 그럼 곡물이 물을 다 먹고 거기에 곰팡이가 있고 효모가 있고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이 곡물이 사가지고 끓어서 실상 술이 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상한 술이 있으니까 향이 있겠죠. 이상한 향이 나니까 냄새를 맡아보게 됐고, 좋은 냄새가 나니까 맛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맛을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몸이 열이 나면서 기분이 이상해지거든. 그때는 이제 알코올 도수도 아마 낮았을 것이고, 지금의 포도주처럼 포도만 갖고 발효, 우리 포도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시어지면서 알코올 냄새 나죠. 아마 그런 정도의 술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여기서 이상한 향이 나고 마시고 나니까 기분이 알딸딸해지고 이상해지는지 궁금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아리를 엎어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곡물만 있거든. 곡물만. 근데 그 곡물이 저장했을 때 곡물이 아니고 사가가지고 껍질만 남아있고 안에 쌀, 녹말은 다 사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막 발효가 제대로 안 됐을 테니까 어떤 곡물은 이 겉면에 곰팡이가 까맣게 또는 파랗게 피어 있는 것을 봤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일부러 곡물에 곰팡이가 자라도록, 곰팡이가 자라도록 해놓고 거기다가 물 부어주니까 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술을 만들어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곡물에다가
수분을 적당량이 줘가지고 여기에 곰팡이가 잘 자라면, 잘 자라면 여기다가 물만 부서주면 술이 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발효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 여기에 곰팡이가 많이 자랐어. 많이 자. 다시 말하면 곡물이 많이 썩은 것하고 물하고 섞어지니까 알코올 도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술이 빨리 잘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중에는 이 곡실에다가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곰팡 돌이나 쌀이나 조나 이런 것에 물이 묻었어요. 쌀이 불었어. 그럼 그냥 놔둬버리면은 수분이 도망가면서 곡물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럼 곰팡 거기에 물을 먹었으니까 곰팡이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태 하나 생각을 하고 곰팡이가 오래 자라도록 하려면 이 곡물에 먹었던 수분이 천천히 도망가게끔, 다시 말해 곡물이 수분이 빨리 안 날아가게끔 손으로 단단히 뭉쳤단 말이죠. 뭉쳐서 보관을 해놨어.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곰팡이가 더 많이 자란 것을 알겠어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는 날씨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곡물에다 물을 줘가지고 곡물이 이렇게 있는데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따뜻한 구들 같은 게 아니면 햇볕 잘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불로 덮어놨어요. 그렇게 여기에 곰팡이가 더 잘 자라겠죠. 따뜻해지면. 그렇죠? 이것은 성형을 안 했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동안에는 곰팡이가 막 자라다가 누르기 나중에 수분을 다 뱉어내요. 다 날려버려요. 날려버리니까 대충 성글성글하게 엉켜져 있어요. 곰팡이들이 곡물을 서로 엉키게 만들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손으로 가만히 힘만 주면 다 낱낱이 부서져버리죠. 부서져버리죠. 그 같은 상태로 돼지면서 이게 보쌈을 한다. 뭉쳐서 보쌈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글자가. 아까 이 글자가. 서로 움킨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누룩을 만들기 개발이 됐어요. 이때는 국.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놨어. 썼어. 이렇게 했다가 점차 사람들이 머리가 발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손으로 뭉치는 것을 더 단단히 뭉치면 곰팡이에 더 많이, 오랫동안 더 많이 자란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좀 더 단단히 뭉치는 쪽으로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생각이 이제 점점 더 발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 곡물을 나달 형태로 하니까 곡물 겉면에만 곰팡이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곡물 양이 한 대면 한 대가 있는데 이 한 대의 곡물에 어떻게 하면 곰팡이가 많이 자라게 할까를 궁리를 하게 되는 방법이 뭐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글쎄요. 쉽게 말하면 곡물의 표면적을 확대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루로 빻아버리는 거예요. 빻아버리면 곰팡이에 자랄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몇 배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쇄를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곡물을 파쇄를 해서 파쇄를 해주고 이것을 이런 틀에다가 성형을 해주면 수분은 더 천천히 달아나요. 단단히 뭉쳐졌으니까 그러겠죠. 단단히 뭉쳐지니까 수분 천천히 증발하니까 곰팡이 훨씬 더 많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형을 하게 된 거예요. 성형을 해서 이것을 곡자, 국자 이렇게 중국에서 써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반도로 넘어온단 말이죠. 유입이 돼요. 국내에, 우리나라에. 이 누룩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 예. 옛날에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별반 문화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자 문화권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입이 됐어.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족이 들어오면은 중국에서 배워왔지만 정착이 되지면 소위 한국화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실정이 맞는 방법, 우리 실정이 맞는 우리 형태 끝을 띠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이런 형태, 원반형 형태나 정방형이래 정육각형 형태로 누룩을 만들어서 쓰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원추형 형태로 만들어 쓰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중국에서는 이
중국 누룩을 개발하겠던 중국은 지금도 누룩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브로커 같이 생겼어요. 지금도 우리는 정육각형이나 원반형이거나 이렇게 원통형인데 중국은 대국이라 갖고 누룩이 벽돌처럼 부럽구만해. 부럽구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형태가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고르게 잘 피겠는지, 이 형태가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피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게 잘 필까요? 예? 네? 직사각형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누룩들의 누룩의 중심 꼭지점은 어디예요? 가운데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것의 이것은 여점이고 이것은 여점이고 이것은 여점이라고 합시다. 이 수분, 이 누룩의 수분이 남아 있게 되지면 그 부분은 썩어버려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 누룩이 갖고 있는 수분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 정육각형이나 원반형이나 정육면태는 각각 지름인 수분이 꼭지점에서 길이가 똑같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이쪽은 짧지만은 이쪽은 길어지죠.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수분이 증발할 확률이 낮아요, 높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 정육각형, 아니, 또는 원반형 형태로 우리 것과 대조해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평야지대가 있고 산간지대가 있단 말이죠. 네. 이 지형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 하루 동안에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는 이때까지죠. 이 시간 동안이죠. 그렇죠? 이 시간 동안에 햇볕이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 누룩이 햇볕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누룩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수분이 건조할 시간이 짧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두껍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드는 게 가운데 썩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이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는 이 누룩의 두께가 얇아져. 이렇게 얇아진단 말이에요. 가운데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누룩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점점. 우리나라 백두대간에서 저기 있죠. 원주 치악산에서 뭐 휴전선 너머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치악산에서부터 쭉 부산 금성 산성까지 백두대간을 봉화의 쪽으로 안동의 쪽으로 가면 전부 그 지역의 누룩은 이렇게 얇습니다. 부산 산성 누룩 같은 경우는 피자판만 해요. 피자판 배지만 해요. 얇고 넓고 얇단 말이죠. 그런데 전라도 쪽으로 가면 전라도는 어떻게 산이 높이 제일 높은 게 지리산이고 물등산이에요. 꼭대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 닿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죠. 다른 고산간지대보다. 그렇죠? 이 지역은 누룩을 얇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수분이 건조돼버리니까 곰팡이가 많이 자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지역은 누룩을 두껍게 만들어 제일 두꺼운 게 몇 센치냐면 15cm예요. 누룩의 두께가 15cm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꺼운 것이 결국 곰팡이가 많이 자란다는 이론이 성립되는데 문제는 가운데 꼭지점 한 중간의 부분에 수분이 남아있느냐 뭐 없느냐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남아있으면 썩게 되는 거고 안 남아있으면 썩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차이를 이 일조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갖고 두께형 누룩의 두께로 결정을 해. 그래서 집집마다 지방마다 또 크기가 달라져. 두께도 달라지지만 집집마다 원반형을 쓰느냐 원추형을 쓰느냐 정방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술맛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이 누룩의 재료가 뭐냐, 어떤 강원도 쪽으로 가면 깡냉이나 조 같은 것을 쓸 것이고 전라도 쪽으로 가면 보리나 밀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부자들은 또
찹쌀이나 맵쌀을 써요. 더 부자들은 하얀 밀가루. 지금은 밀가루가 싸지만 조선시대 때는 밀가루가 쌀값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하얀 밀가루가. 그래서 명문가 부자들은 하얀 밀가루만 갖고 누룩을 만들어. 똑같이 밀을 분쇄를 하면 밀 기울이 있고 밀가루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밀가루는 비싸서 누룩 만드는데 못 쓴단 말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그 하얀 밀가루만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 그 훨씬 더 술이 깨끗하고 술 색깔이 밝아져요. 맛이 밸런스가 다섯 가지 맛이 밸런스가 잡히면서 그래서 집집마다 재료에 따라서 누룩의 크기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의 술맛을 내 자식이 배워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살아도 그 술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누룩을 써도. 왜? 환경이나 지리적인 환경이 다 다르거든. 누룩의 크기도 다르거든. 재료도 다르거든. 이게 한국 술에 어떻게 보면 때루와입니다. 똑같은 쌀 갖고 술을 빚어도 집집마다 술맛이 달라지는 이유란 말이죠. 프랑스 보르도의 뭐 로마네 꽁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똑같은 길 하나를 사이 두고 지역 이름을 붙여주고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때루와가 다르다는 것인데 때루와는 기후하고 기후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온도 습도가 다르다는 거고 토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토질이. 똑같은 포도인데 뭐가 다르겠냐 싶은데 그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과실 표면에 곰팡이가 많이 자라겠어요? 덜 자라겠어요? 습도가 낮으면 덜 자라겠죠? 습도가 높으면 포도의 당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습도가 낮으면? 낮으면 습도가 낮으면? 습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아진 게 당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다음 똑같이 습도가 높은 조건이라고 하면 곰팡이가 많이 자라니까 그 와인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날 거라고. 그렇죠. 안 난 게 좋아요? 난 게 좋아요? 그 원리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공기 중에서 돌아다니는 게 곰팡이고 효모인데 단지 쟤네들은 효모만을 이용할 뿐이고 우리는 곰팡이하고 효모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효모나 곰팡이를 증식을 해왔다면 이렇게 초기에는 곰팡이만 보이니까 곰팡이만 갖고 술을 만드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미생물로 곰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효모도 있고 젖산균도 있고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곰팡이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를 뜻하는 누룩 또는 이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차차 보세요. 이 제가 뭔 자예요? 보리맥자예요. 그럼 보리에는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죠. 대맥은 보리를 뜻하고 소맥은 밀을 뜻하죠. 두 가지가 누룩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형편 따라 보리로 하기도 하고 밀 갖고 하기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효소를 어디서 가져와요? 보리에서 가져왔죠. 그렇죠. 우리도 식혜 만들려면 효소를 어디서 가져와? 보리 갖고 엿기름 띄우지 밀 갖고 엿기름 안 띄우죠. 맞죠? 그 뜻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개념이 지금의 엿기름하고 누룩하고 큰 구별이 없이 썼어요. 둘 다 다 당화제 역할을 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룩이 발달해 왔는데 이때는 사실상 이제 이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효모하고 곰팡이가 두 가지 다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왔어.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간단 말이지.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기후 조건이 달라. 뭐가? 이 섬나라들은 사방이 해양성 기후에서 영향을 받죠. 어떻게 돼 있어? 우리나라보다. 습도가 어떻게 해서 높겠어요? 낮겠어요?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이 가운데가 썩어 자꾸. 썩어서 술이 색깔이 나빠지고 맛이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품질이 떨어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효모하고 곰팡이를 분리를 해. 분리를 해가지고 효모는 효모대로 따로 배양을 하고 곰팡이는 곰팡이대로 따로 배양을 하는 거예요. 예? 배양을 하는데 밀하고 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밀 누룩하고 쌀 누룩을 각각 술을 빚어보면 쌀 누룩으로 빚은 술의 색깔이 훨씬 물색처럼 맑아, 밝아. 밀이나 보리로 하면 술 색깔이 누룩끼리에. 이해되세요? 이 재료의 색에 따라서 술 색깔이 그대로 반영된단 말이죠. 근데 밀이나 이런 걸 쓰니까 원래 밀이나 보리에서 오는 술 색깔 때문에 누리끼리 한데 곰팡이가 많이 자라서 하게 되지면 술 색깔이 더 검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을 안 쓰게 된 거예요. 안 쓰게 되고 쌀에다가 곰팡이를 배양을 하는 기술을 발달을 지켜왔어요. 그것이 일본의 쌀누룩 코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효모 따로 배양하고 곰팡이 따로 배양했으니까 여기는 곰팡이 효모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량식 또는 일본식이라고 신식이라고 하죠. 일본식이라고 하고 우리같이 계속 이와 같은 방법을 해온 것을 전통 누룩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빚은 누룩 갖고 술을 빚고 이 방법을 우리 고유 방법을 배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누룩인데 결국은 한글로 풀어보면 둘 다 누룩이지만 자자를 붙여주는 이유는 여기가 뭐예요? 이 자가 뭘 뜻해요? 아들 자자가. 예? 네? 씨를 뜻해. 씨, 씨. 남자 씨. 자식 아들 씨. 이게 뭐예요? 술 씨가 뭐냐고. 그게 효모인 거예요. 그래서 효모가 있으면 자자를 붙이고 효모가 없으면 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어 억편 찾아가지고 이자나 똑같다 생각 해석을 해버리면 틀린 개념이에요. 억편에서 찾으면 이거나 다 누룩이라고 나와버린다니까. 술 만드는 데 쓰는 누룩이라고. 또 이자나 똑같이 해석을 하면 옥편에서 찾을 때는 누룩 국자로 찾아야 돼요. 누룩 국자로. 곡으로 안 나와요. 곡으로. 그러니까 국자라 간다. 이자나 국자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새 학자들, 일본식 교육받은 발효학과 교수들 하는 얘기고 저같이 우리 방법으로 술을 빚어왔던 수십 년 동안 술을 빚어왔던 실제 우리 시골의 양조장의 사람들은 전부 누룩을 곡자라고 읽지 국자라고 안 읽는단 말이에요. 부르기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술 이름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소곡주라는 술이 있죠. 한산 소곡주. 그 소곡을 어떻게 쓰는가 보세요. 소곡주 이렇게 써. 이 국자 안 쓴단 말이죠. 이 국자 안 써요. 곡이라고 읽지. 그리고 부르기도 소곡주 이렇게 부르지. 납득이 되나요? 예? 네? 그래서, 한자로 했을 때 또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국 이렇게 썼으면 전통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주세법을 법을 만들 때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빚는 수를 전통주 개념으로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주가 어떤 술이라고 하는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왜? 이 방법으로 이 누룩 갖고 술을 빚는 사람들이 95%예요. 95%. 100년 동안 이 방법을 보급 받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 갖고 빚는 사람들은 5%, 이제 5%예요. 5%. 우리 이 방법으로 술을 빚는 사람들이 전통주 육성법을 만들자고 저를 비롯해서 육성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를 끼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산업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누룩이라고 애매하게 해놨어요. 애매하게. 그런데 누룩 그러면 일반인들은 전부 전통주를 생각하는 거지. 옛날 방식으로 빚는 술을 뜻한다고. 그런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이면 계량식 일본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 누룩에서 지금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으로 이 방법 원래는 지금 우리는 이걸 담자고 하는 것이었죠. 사실은 지금 문화재나 문화재로 지정된 술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술들을 이 방법이 우리 것이니까 왜? 이 방법으로 빚은 술하고 이 방법으로 빚은 술의 술을 맛이나 향이나 색깔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방법으로 빚은 술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식 니고리 자케고 사케고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백화수복, 청하, 법주 이런 술들. 이 개념이 없으면 다 누룩이라 이거 이 누룩 이렇게 되지니까 이거나 다 포함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전통주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 이 방법에서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100년 동안 이어왔으니까 이것도 전통주라고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전통주로 인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전통문화는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두고 계속 변화 발전해 오는데 이 방법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방법을 빚는 사케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방법을 빚는 술을 사케라고 정의해놓고 사케를 지금 세계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하면 사케 짝퉁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 빚어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구별을 좀 하자는 뜻입니다. 누룩을 알기 전에.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과학화된 것이고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학계에서는 된장 사업도 똑같습니다. 된장도 이렇게만 써주면 소위 코지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알랑 모르게 옛날에 농협에서 농협마다 된장 사업을 다 했습니다. 코지 띄워가지고 된장 담근다는 거 다 아시죠? 농협마다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그 코지 띄워가지고 된장 사업하고 있는 다 망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양평에 지재 농협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다 망했어요. 왜? 우리처럼 매주 만들어서 만든 장하고 계량 코지 만들어서 띄운 장하고 맛이 전혀 다르거든. 계량 매주 써가지고 장을 담그면 막 먹을 때는 맛있어요. 날된 장이나 바로 이렇게 먹을 때는 쌈장으로 먹을 때는 맛있는데 이게 국을 끓이면 끓일수록 써져. 이 계량 코지 갖고 만든 장은. 그런데 전통 매주 갖고 띄워서 만든 장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진해지고 맛있어지는 거지. 된장 사업은 전부 이 계량으로 거지 만들어서 했던 것에서 다시 전부 전통 방법으로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대기업 빼고는 다 돌아왔단 말이죠. 술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도. 그래서 누룩의 개념을 보다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 들어
와인에서 때루와 얘기하듯이 우리 술에서 때루와 이런 개념은 철저하게 누르게 달려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시흥쌀. 시흥쌀로. 예를 들면 유명한 명주는 시흥의 명주로 하면 시흥쌀로 빚은 술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은 이런 포대에 시흥 무슨 쌀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어. 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천 쌀. 뭐 이천 특미 뭐 해가지고 다른 쌀보다 훨씬 비싸게 받죠. 서울 사람이 다 이천 쌀을 먹어. 서울 사람이 다 이천 쌀을 사다 먹는다. 그런데 이천에서 생산되는 실제 이천 쌀은 이천 시민들 먹을 양도 안 돼요. 부족해. 근데 어떻게 서울 사람이 다 이천 쌀을 먹냐고. 시흥 쌀이 나락이 이천에 가가지고 도정에서 포장만 되지면 이게 이천 쌀로 둔갑이 되죠. 해남 고구마가 유명한데 해남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무안에서 돼지고 영암에서 생산되는데 포장 박스만 거기 가서 캐갖고 포장만 하면 해남 고구마가 돼. 지금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가 그렇겠습니다. 그 어떻게 그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 기후와 환경을 담은 뭐 미생물. 그것이 곰팡이하고 효모고예요. 이것밖에 없어. 물. 요새 지하수 갔다가 술을 빚을 수가 없어요. 오염 다 돼서. 그렇죠? 그럼 전부 수돗물이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수돗물, 시흥 수돗물하고 이천 수돗물이 달라요? 전부 화학약품 처리하고 다 정제해서 먹는 건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그럼 살릴 한국술의 특성, 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후와 환경을 받고 있는 누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 일본 거 갖다가 도입해서 일본 곰팡이 들여오고 사케가 좋다니까 일본 시곰팡이 들여와서 코지 띄워가지고 술 만들어 그래놓고 전통주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누룩의 역할. 누룩은 무슨 역할을 하냐? 자, 당화. 이렇게 되집니다. 요약하면. 자, 당화효소제는 누룩 곰팡이가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한테도 당화효소제가 있죠? 네. 어디에 있어요? 침 속에 있죠. 다시 말하면 곰팡이도 그 당화효소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은 곰팡이 하지만 어떤 곰팡이냐에 따라서 그 당화효소제의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듯이. 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랑 우리 아들놈이 여가 있어서 어쩔랑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총각대 연애할 때 진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애하면 처음 만날 때는 막 가슴 뛰고 막 이러죠. 얼굴도 제대로 똑바로 못 쳐다보고, 그래서 몇 번 만나면 이제 손도 잡고 싶고,
조금 더 만나면 안아도 보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단 말이죠. 어떻게 꼬셔가지고 뽀뽀를 한번 했어요. 뽀뽀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입안이 이렇게 부어요. 입안이 볼태기가 살이 쪄가지고 부어가지고 입술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입안이 부었어요. 그 병원을 가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죠. 원인을 몰라요.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더러운 곳에 쉽게 말하면 사창가에 갔다 왔냐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람이 쪽팔리고 창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환자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지금 사귀는 여학생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고. 그 여학생은 뭐 했냐 그래서 사실대로 뽀뽀밖에 한 것도 없다 이거죠. 그 입안에 이제 이게 나중에 세균 배양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여자 입안에 있는 세균하고 제 입안에 있는 세균이 부딪혔는데 싸웠는데 제 입안에 있는 세균이 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입안이 이렇게 부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죠? 똑같은 사람 몸속에 있는 균인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엄마 음식 솜씨 사람 손에 의해서 음식을 주물러 내는데 엄마가 만든 음식하고 딸이 만든 음식이 다른 거예요. 맛이 똑같이 짜장면 먹는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 그릇에 물이 흥건하죠? 다르다고 그래. 그건 뭐가 많은 거예요? 국물이 많은 사람은 침 속에 효소가 침을 많이 흘렸다는, 침이 많이 섞였다는 뜻이에요. 삭았으니까. 그 차이를 수치 갖고 어떻게 이해 설명을 하고 하냔 말이죠. 그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든. 그래서 이 누룩 곰팡이의 당화 효소제 역할. 어떤 곰팡이가 당화를 잘 시키냐. 당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이 좋냐. 아주 당화 능력이 떨어진 게 좋냐. 적당한 것이 좋냐. 여기 만들어진 그 각각의 곰팡이들 가지고 여기 만들어진 술의 맛이나 향을 가지고 어떤 곰팡이로 빚은 술이 좋은가를 이 곰팡이를 선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또 공기 중에 있었던 효모들 이것들이 아니면 또 뭐 공기 중에서 오염이 전염이 파급이 보급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쌀을 수확할 때 도정을 해서 보관해 두면 또 밀이나 보리를 도정을 해서 보관을 해 두면 그 자체 지금 멸균시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었던 자라면서 그 환경에 있었던 곰팡이들이 포자들이 그 효모 포자들이 거기에 접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대로 수분을 적당히 주고 파쇄를 해주고 수분을 주고 적당히 따뜻한 데 두니까 효모들이 증식한 거예요. 봐요. 밀가루에 이스트 넣고 주물빵 반죽 만들어서 그냥 놔둔 것보다 따뜻하게 해주면 빵이 더 잘 부풀죠. 그건 뭔 뜻이에요? 효모가 잘한다는 뜻이에요. 효모가 증식을 하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이산화탄소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빵 반죽에서 따뜻한 데 5분에다 구워놓으면 어떻게 빵 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죠. 그건 뭔 자리예요? 이스트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배출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스는 빠져나가고 가스가 머물렀던 그 자리들이 구멍 숭숭 뚫린 자리로 남아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것도 똑같이 이 효모에 따라서 이 효모가 어떤 향을 만들어내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알코올을 생산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한테 가장 양주장마다 자기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맛이나 향을 내는 효모균을 배양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곰팡이를 자연균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공기, 내가 재배한 원료에 붙어 있었던 거기서 생육하고 있는 곰팡이나 효모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상 이 두 가지가 발효의 주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누룩에는 젖산균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젖산균. 이 젖산균은 무슨 역할을 할까 하는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젖산이 젖산균이 만들어내는 게 젖산이죠. 예?
젖산, 유산이란 말이죠. 예? 자, 이 유산이 답부터 말씀드린 술 맛에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술에는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떫은맛 이런 맛들이 다섯 가지 맛들이 있단 말이죠. 이 중에 단맛이 많으면 달다고 그러고 쓴맛이 많으면 쓰다고 그래요. 우리가 술에는 다 이 다섯 가지 맛이 다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가지 맛이 두드러지게 많았을 때 달다, 시다, 맵다, 쓰다, 떴다를 얘기를 하는데 이 각각의 강하게 나온 맛하고 덜 느껴지는 맛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이 젖산이에요. 젖산이. 그래서 현대 양주에서는 이 젖산을 넣어줘. 넣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울 보자, 저, 이 산자. 일부러 맛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산을 넣어줘, 젖산을. 근데, 이제, 예. 이 젖산의 양에 따라서 맛이 각각 다르겠죠. 포도주에서는, 포도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이 뭔 맛이 있어요? 떫은 맛, 신맛, 단맛, 그렇죠. 그렇죠. 얼른 느낄 수 있는 게. 포도, 우리가 포도주를 빚어보면 단맛하고 신맛이에요. 그렇죠? 이 단맛하고 신맛이, 단맛은 낮고 신맛은 강하게 나타나, 우리 포도주는. 우리 포도 갖고 빚으면. 그런데 포도의 떫은 맛, 이걸 산미라고 그러죠. 예? 산미. 이 포도의 떫은 맛이 단맛하고 신맛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 떫은 맛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술에서는 이 젖산의 산미. 이 산미 갖고 술 맛을 좌우지휘를 해요. 달면은 신맛을 많이 넣어주면 단맛이 살아나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맛의 밸런스를 잡아준다니까. 자, 그런데 이 맛의 보완을 위해서 이 젖산균이 필요한데, 젖산이 필요한데, 실상 이 젖산균은 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젖산균도, 아까 이 재료가 뭐예요? 누룩의 재료가 아까 곡물이라고 그랬죠? 어? 곡물이니까, 결국은 곰팡이도, 효모도, 젖산, 공기 중에 있었던 젖산균도 이 곡물을 이용하려고, 자기 것으로 먹으려고, 여기에 증식을 하는 거예요. 기생에서. 다. 지속이 따로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 외에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도 수없이 많아요. 왜? 살균하지 않은 것이니까. 자연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몸에도 세균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그 누룩을 만든 사람의 몸에 있는 균도 거기에 접종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5만 가지 균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5만 가지 균이 있으면 술이 잘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이 돼. 그러면 이 여기 기생했던 5만 가지 잡균들은 어떻게 해서 술을 빚는데 영향을 안 미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곡물을 파쇄, 그것도 곰팡이 잘 자라게 파쇄해서 거기다 수분 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곡물이 쉽게 말하면 빨리 부패되는 거잖아요. 썩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단계가 되지면 더 이상 썩지를 않고 그대로 멈춰 있어. 거기다 수분 주고 따뜻하게 해줬으면 이 곡물이 완전히 썩어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그렇죠? 근데 왜 썩지를 않고 발효됐다고 얘기를 하냐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이 젖산균이라는 게 하는 것입니다. 젖산균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균의 조화에 의한 맛과 향이 결정되는 것이 술이에요, 우리 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술 빚을 때는 이 젖산균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쌀로 갖고 술 빚으면 곰팡이하고 효모가 우선 중요하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 곡물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균들, 일반 세균들, 이 세균들을 이 젖산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버려. 왜?
자, 여기 곡물에 수분을 줬으니까 어떻게 젖산균대로 뭐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젖산이겠죠. 어? 젖산균이 만들어내는 것은 젖산이라고요. 효모가 만들어내는 건 알코올이고 곰팡이 만들어내는 것은 당이요. 그렇죠? 그러나 당은 어떤 세균도 다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어떤 5만 가지 세균들이 다. 그렇죠? 그러면 젖산균은 어떻겠어요? 곰팡이가 만드는 당을 젖산균도 이용하려고 하겠죠. 지 것으로 만들려고 해. 그런데 선수를 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젖산균이 먼저 당에다가 젖산을 섞어버려요. 젖산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젖산의 산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세균들은 그것을 비, 네, 산, 서, 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세균들, 박테리아들은 산이 있으면 견뎌내지를 못해.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죠. 식초 장아찌. 초산에다 담가버리니까 어떻게 그 식품이 안 썩고 오래 보관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균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묘하게 이 곰팡이나 효모랄 놈은 비내산성이 아니라 내산성균이요. 산이 있어도 생육을 해. 산이 있어도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젖산균은 지가 이용하려고 젖산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산이 있어도 살아남는 효모나 곰팡이는 계속 활동을 하게 되고 증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효모나 곰팡이 입장에서 우리가 술을 빚는 데 필요한 효모나 곰팡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젖산균은 아군인 거지. 그렇죠. 도움을 주는 오히려 아군인 거예요. 효모나 곰팡이한테는 유리한 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균이 얼마만큼 잘 조화되었냐, 조화로운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술맛은 결정돼버려요. 그래서 내 아까 이 곰팡이 효모를 따로 누르게 있었던 걸 배양을 해서 따로 선별해서 배양한 균들은 이게 뭐겠어요? 아까 누룩곰팡이고 효모겠죠. 각각 따로. 이 균들은 아까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균이 있는 상황에서 증식이 배양이 된 게 아니에요. 무균 상태에서 배양이 돼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무균 상태에서 배양된 효모나 곰팡이는 작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오둥이, 잡둥이 이렇게 같이 섞어서 산 놈하고 저끼리 온실에서 살았 놈하고 어떻게 되겠냐, 나중에 자꾸 세균을 만나면. 처음부터 생육 환경이 작균들하고 같이 살아남는 놈들은 아주 강하지만 전혀 무균 상태에서 자란 애들은 작균하고 싸울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제, 아까 계량 누룩이라고 하는 코지라고 하는 거, 또 배양 효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다 이 술을 빚을 때 반드시 젖산균 대신 젖산을 넣어줘야 다른 작균이 침입했을 때 영향을 안 받고 발효나 당화에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수예요. 그래서 현대화된 양조는 이 젖산을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만들어 먹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면 밀가루에다가 물 섞고 달걀이나 풀고 이스트 넣고 좀 뭐 하려면 달걀 하려면 설탕이나 좀 넣고 소금 조금 넣고 하죠. 그리고 만들어 먹죠. 그런데 똑같은 바게트를 만들었다면 그 바게트하고 빵집에서 파는 바게트하고 어떤 게 맛있어요? 왜 더 맛있어? 살상은 달걀이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건데 빵 반죽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빵집에서 만드는 빵은 달걀이 많이 들어간 비싸지니까 어떻게 해요? 달걀의 대용품을 계면화 성게 같은 걸 넣죠. 단맛을 넣는데 우리는 꿀이나 설탕을 넣는다고 하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빵 반죽이 물러지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감미강한 유수과나 아스파탐 같은 걸 조금만 넣어줘도 된다고. 그런데 그 아스파탐의 단점이 하나 있죠. 그게 조금만 많이 들어가면 써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어. 적게 넣어주면서, 적게 넣으면서 단맛을 살리는 방법. 그게 뭐가 있어요? 나트륨을 넣어줘요. 나트륨을 넣어주면 감미가 살아나. 예. 네.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을 넣었는데 아스파탐을 넣어서 많이 넣으면 써지니까 그 쓴맛을 줄이려고 나트륨을 넣어. 그럼 나트륨도 첨가물이죠. 그렇죠? 근데 나트륨을 넣어놓고 나면 빵 먹고 나면 느끼해져요. 그래서 그 느끼해진 나트륨 때문에, 나트륨으로 인한 느끼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또 뭘 넣어줘? 뭘? 각종 아미노산을 넣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첨가물이 계속 보조제로 계속 들어가게 된 게 가공식품입니다. 실상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명을 유지할 것인가? 방부제 요새는 못 넣게 하니까 더 심해지죠. 방부제 옛날에 쓰게 했을 때는 차라리 방부제로 하는 효과 하나, 독성 하나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부제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존제. 보존제는 방부제 아니에요? 보존제나 방부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용어만 바꾸니까 소비자는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존제가 들어가면서 첨가물이 더 들어갔어. 가짓수가 더 늘어났어. 그래서 건강이 좋다고 많이 사 드시잖아요. 응. 자, 그런, 뭔 얘기하다 3000% 빠져버려. 예, 예. 이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젖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첨가물로 인한 부수적인 부작용,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수적인 부작용은 일반 식품이었을 때는 덜 하다는 거예요. 덜 하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고 하는 것은 술이라고 하는 거죠.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 첨가물에 대한 흡수 속도까지를 촉발시켜버려요. 동반상승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2시간 만에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돼서 천천히 분해돼야 되는데 30분이면 몸에 흡수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딪힌다는 거죠. 한꺼번에 고농도에 빠른 시간 내에 흡수돼 버리면 그 부작용이 술 드신 날, 그 다음날 구취로 나타난다니까요. 구취 입냄새로. 다른 음식 먹고 그 다음날 입냄새가 안 나. 다른 어떤 음식도. 아무리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도. 그런데 술은 그 다음날 입냄새가 나. 술에는 없는 냄새가. 술 마셨으면 시큼한, 뱃속에 들어가서 초산 발효가 일어났을 때 입에서 시큼한 냄새만 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큼한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여러분들이 이 힘든 술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바로 아까 결국은 이걸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는 뭐예요? 건강 때문이에요. 결국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큰 만큼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더 심한 거죠. 네? 여러분들은 처녀 총각 때 복숭아 주스, 사과 주스 엄청나게 드셨죠? 예. 그렇죠? 그때도 콜라 먹었고, 그때도 사이다 먹었어요. 근데 사이다나 콜라는 지금도 그 대용품이 없으니까 그대로 왔는데, 사이다나 콜라가 바뀐 것은 뭐예요? 무과당 하나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스하고, 지금 주스, 오렌지, 똑같은 오렌지 주스라 합시다. 다 차이가 뭐예요? 제가 이로 저총각 때, 처녀 때 사 마셨던 주스는 복숭아 맛주스, 사과 맛주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향료하고
설탕만 들어가요. 복숭아는 단 한 1g도 안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때 그게 6,700원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 일어났던 게 뭐예요? 과일촌, 그래갖고 느닷없이 100% 과즙. 그래가지고 주스값이 두 배로 1,500원을 뛰었어. 양은 더 적어지고 1.2리터로 줄어들고 가격은 두 배로 올랐단 말이죠. 과일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 같은 데서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 하나 사드시면 얼마예요, 돈이? 그럼 그 오렌지 하나의 원가가 얼마예요? 아니 여러분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테이크아웃으로 가면 그 앞에서 레몬 주스 짜주는데 그 오렌지 하나 사다 그냥 먹지 왜 그 비싼 돈을 치고 거기서 사 먹는가를 나는 이해를 못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다 하려면 할 말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가공해 주는 값을 몇 배를 받아 실상. 그렇죠? 근데 왜 그 비싼 것을 여러분들은 사서 드시냐는 겁니다. 눈앞에서 바로 짜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신선한 거고 눈앞에 짜줬으니까 거기에 어떤 작업을 안 했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 순수한 걸 그냥 오렌지 하나 그냥 까먹지 왜 그걸 하냐고.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건강에 대한 노이로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좀 안심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현장성이 있으면 신선하다는 것 때문에 그 비싼 비용을 치르는 거란 말이죠. 술도 똑같아. 그런데 날마다 차 마시면서 그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라. 관심이 없어. 왜?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일 큰데. 자, 그럼 누룩의 역할은 설명했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 누룩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시기에 언제 만들었냐. 그래서 각각 춘곡, 하곡, 추곡, 동곡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 특별하게 이 추곡만, 이게 가을에 만들었다는 뜻이죠. 추곡만을 별도로 절곡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절곡 이렇게 되지면 뛰어난 누룩이란 뜻이 되집니다. 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술이 생각나서 주막에 들렸단 말이죠. 주막에 들려서 주막에 이래서 뭐 술 한 잔, 방문주 한 잔 주시오 하고 시키니까 주모가 술상을 차려서 그 손님 앞에 내놓고 고개를 싹 돌려서 이제 갈려고 하면서 정작 술상은 앞에 놔두고 그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싹 이렇게 갈라고 하면서 손님 그 술은 가을 누룩 같고 빚은 술이요 그렇고 가요. 그러고 자기를 보고 있고 손님은 손님대로 그 소리만 들었지 자기 술 마시고 가는데 술값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막걸리에서 5,000원이라고 칩시다. 메뉴판에 차림표에 5,000원이라고 가격 표시가 되어 있어. 그랬는데 이 술을 시켰는데 가을 누룩 갖고 빚은 술이요 그러고 갔을 뿐이에요. 근데 손님은 술을 다 마시고 나는데 5,000원 플러스 알파 소위 팁을 놓고 가. 이건 뭔 뜻이에요? 손님도 술 빚는 사람도 가을 누룩 갖고 빚었으면 술 맛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았다는 뜻이에요.
파는 사람이나 사서 마시는 사람이나. 근데 요새 사람들은 몰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왜? 왜 모르냐? 기록에 보면 이 계절 중에 누룩은 삼복에 띄운다 하고, 초복에 띄운 것이 가장 상품이고, 중복에 띄운 것이 그 다음에 중품이고, 말복에 띄운 것이 제일 하품이다, 이렇게 나와. 어떻든 이 뜻은,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은 여름철에 빚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하곡이 대부분을 이루어요. 대부분 여름에 누룩을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반화되어 있는데, 아까 주모는 가을 누룩 갖고 띄운 술이라고 했는데, 손님은 알아서 팁을 넣고 갈 정도예요. 뭔 뜻일까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조건은 어때요? 고온 다습한 조건이죠. 그렇죠? 고온 다습하니까 어떻게 해요? 술에 필요한 곰팡이는 다습한 조건에서 잘 자라죠. 온도가 더 높아지면 더 잘 자라죠. 효모도 온도가 높았을 때 어떻게 해요? 효모 증식이 잘 일어나. 그럼 삼복의 온도가 몇 도냐고요? 30도, 37도, 38도예요. 35도, 적어도 35도, 38도, 33도, 뭐 37도까지, 38도까지 우리나라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대구 같은 데 가면 37도 일반적으로 올라가죠. 요새는 조금씩 북상했는데, 어떻든 가장 더울 때가 삼복 때 아니에요. 그때 온도대를 보면 33도에서 36, 7도 됐을 때를 제일 덥고 습할 때, 그때가 삼복 때예요. 맞죠? 그럼 그 온도대에서 배양한 누룩곰팡이하고 배양한 효모를 술빚게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론할 때 술이 발효가 되지면 발효 온도를, 항아리 안에 발효 온도를 몇 도까지 올려라? 우리 체온 온도만큼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 그 온도에서 우리 야생곰팡이나 효모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온도대란 말이죠. 그 온도에 적응돼 있어. 쉽게 말하면 자기 능력을 제일 자리를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띄워. 그런데 지나치게 습이 높아버리면 그때 누룩이 썩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또 하나, 곰팡이가 지나치게 자라버리면 술에서 누룩 냄새,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라고 하는 누룩 계절은 어떤 때예요? 가을은? 가을 날씨가 온도가 높아요? 겨울 날씨가, 여름 날씨가 온도가 높아요? 고온 다습하지. 예? 그러면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어느 계절에 더 덥게 느껴요? 뭐 때문에? 습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40도대가 된 나라들도 남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 되면은 남 그늘이고 뭐 소용없어. 다 더워.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보다는 가을이 온도는 높지만은 습도는 더 낮다는 뜻이죠. 그럼 가을에 누룩을 띄우면 습이 낮으니까 곰팡이가 잘 자라 안 자라? 여름보다는. 여름보다는 덜 자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온도가 높은, 똑같은 온도대면 가을에 효모는 여름이나 가을이나 똑같이 자란다는 뜻이죠. 증식한다는 뜻이죠. 똑같은 온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두 가지, 여름에 만든 누룩, 가을에 만든 누룩 갖고 술을 빚었을 때 어떤 술에서 곰팡이 냄새가 덜 나고 술의 향이 살아날까 하는 것입니다. 답이 그거가 있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실상은. 기록에 모든, 거의 모든 문헌에 누룩은 여름에 만든다고 돼 있어. 근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여름철에는
사방이 덥고 사방이 안팎이로 다 습도가 넘고 더우니까 대충 만들어서 버려놔도 방치도 누룩이 돼. 문제는 지나치게 곰팡이가 많이 자란다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술은 돼. 그런데 가을에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부지깽이도 덤벼들 정도로 일손이 바쁘고 사람이 일거리가 많은데 그때 누룩을 관리를 하고 제때 관리를 해서 누룩을 띄우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좋은 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것이 세계하고 연결돼 있어. 우리 술의 세계하고 향 때문에. 맛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덜 나야 술의 향이 살아나. 근데 곰팡이 여름에 만든 누룩 갖고 띄우면 곰팡이 냄새가 많아버리니까 향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곡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 그 다음에 형태. 정방형, 원반형, 원추형, 모자형, 편원형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마 알다시피 정방형 아까 그림으로도 그렸으니까 정육명체. 원반형은 이렇게 된 거. 원추형은 원추가 이렇게 생겼죠? 어? 모자형은 아까 이렇게.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사카시 되죠? 어? 그래서 모자형이라고 그래요. 편원형은 이렇게 호떡처럼 부침개처럼 생긴 누룩. 마치 피자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편원형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두껍거든. 파전은 그냥 둥글 납작하고 가장자리가 이렇게 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이런 것을 편원형. 이건 명칭이 없는데 그냥 제가 편원형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예. 이 경우는 거의 대개 고산간지대. 모자형은 이거 이 세 가지는 남부지방. 원추형 저 원반형은 북부지방. 중부 북부 이렇게 되죠. 아까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산의 높이. 그래서 일조 시간이 대부분 마을들이 뒤에 배경이 산을 중심으로 앞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막 상징적으로 강원도 산, 뭐 전라도 무등산 따졌지만, 전라도 쪽으로 하면 높은 산이 없어. 전라도 광주 가면 제일 높은 산이 무등산이 산봉우리 없는, 전라도 경상도 경계를 이룬 지리산도 산봉우리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설악산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데는 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데요. 그러니까 누룩을 오랜 시간 띄울 수가 없어. 햇볕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금방 해져버리고 금방 추워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에 두껍게 만들면 수분 건조가 안 돼서 나중에 다 썩어버렸고, 안 썩으면 또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누룩을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두께도 이거 지역에 따라서 특히 일조량하고 관련돼 있다. 이게 누룩만 이런 게 아니라 술 발효시키는 김치떡, 장떡, 술떡이 다 다릅니다. 지방마다. 네? 이렇게 생긴 항아리는 어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어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어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어디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있는 거 하나 있어. 이건 경기, 이건 강원, 경상, 전라 이래요. 왜?
경기 강원도는 산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일주 시간이 짧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키가 커야 돼. 몸은 헐쩍하고. 왜? 키가 커야 햇볕을 단 1분이라도 더 받지. 그렇다면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둥이가 커, 아가리가 넓어. 짧은 시간에 햇볕을 많이 받으려면. 근데 전라도 가면 높은 산이 없이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녁 때까지. 햇볕을 너무 많이 받으면 장이, 햇볕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수분 건조가 많이 일어나니까 장이 짜져. 김치도 마찬가지고. 김치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어때요? 빨리 삭아버리죠. 물러져 버린다고요. 높은 온도에서 익어버리면. 이렇게 주둥이는 적게 하고 간접적으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몸뚱이를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배를 만삭된 여자처럼. 근데 요새 장이다 뭐 김치다 뭐 발효식품 만든 데라고 가서 가보면 장독들을 수백 개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보면 다 전라도 떡이요. 강원도 와도 전라도 떡, 경상도 가도 전라도 떡. 이게 무식한 짓거리고 모르니까. 또 옛날 항아리들 모아서 파니까 이것저것 항아리만 있는 대로 갖다 사다가 다 먹어. 이 산이 얼마 댕길 수 없는 한은 한반도에서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발효식품이 맛이 없어. 제가 지방 돌아다니면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안 했는데, 예, 서울 인근에는 그렇게 솜씨 좋은 사람들 없습니다. 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댕기면 내가 꼭 그렇습니다. 장 담그는 사람 손들어 몇 분 들어요. 그럼 누지끝이 장이 맛있어요. 된장이 맛있어요. 뭐. 지금까지 20년 다 되도록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은, 사먹은 간장, 된장 중에 맛있는 집 한 집밖에 못 봤어요. 제 입이 까다로운 거는 모르겠는데 한 집밖에 없어요. 그것이 경성도 안동의 양진당이라고 하는 그 유성룡, 서해 유성룡 선생 큰 집. 그 집의 된장이 간장입니다. 다른 데는 쓰고 짜고 맛이 없어. 그 왜 거가 맛있는가 하고 했더니 옛날 장독대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장류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마당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장독대 늘어놨죠. 예. 이 장독대가 어떻게 꾸며졌어요? 이거 흙바닥일까? 모래바닥일까? 자갈밭일까? 대부분 자갈밭이에요. 대부분 자갈밭인데 그 자갈이 검은색 자갈이에요. 맞죠? 돌이 달궈지면 여름에 햇볕 받아서 돌이 달궈지면 얼마 동안 오랫동안 뜨거워진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복사열에서 장독이 달궈지는데 장독이 어떻게 수분을 날리죠? 네? 그럼 흙바닥이라 하면 어쩔까? 흙은 돌처럼 그 자갈처럼 오래 달궈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장독이 뜨거워질 리가 없어. 그런데 흙바닥을 안 해. 왜? 비 오면 물 고이고 여기에 지렁이 고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위생적이야. 그래서 안 해. 그럼 옛날 장독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 장독들은 흙이었어요. 대신 여기에 요새는 마사토로 가는데 백토라는 것입니다. 백토. 하얀 흙. 하얀 흙은 어때요? 반사를 잘 시키죠. 그렇죠? 그게 덜 뜨거워져요. 또 하나, 하얀 백토는 빛이 흩어져서 이렇게 반사돼. 그렇죠? 이제 또 가면 또 삼천포로 빠지고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안 하는데, 물 빠짐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물 빠짐이 좋게. 왜? 항아리 밑에 물이 고여있으면 지렁이니 바구미 같은 벌레들이 다종류라고 해. 발이 여러 개 달린 벌레들이 꼬여. 그럼 거기다 분비물을 내갖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항아리에 배는 거죠. 장독이 숨쉬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전부 콘크리트 해버리고 마사 자갈 깔아버린 거예요. 물 빠짐 잘 되면 그 냄새가 안 배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달궈져가지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달궈져서 항아리 너무 뜨겁게 되어버려요. 그게 장이 어떻게 짜지고 써지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장이 써지죠. 어? 그게 맛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건 발효 모든 술만이 아니고 발효가 모든 것이 형태가 달라진 이유가
아까 기후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경. 근데 이건 이 문화를 갖고 온 것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에요. 발효나 화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했던 문화인데 요새 화공학, 발효학, 석박사 마친 사람들이 하는 장독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 들어. 그래서 과학이 경험을 못 따라간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편하자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편하자고. 이게 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했는데 결과가 장이 발효식품이 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기 상관없이 장독대는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 하니까 항아리에 비법이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규 조건에 비결이 있는데 술도 똑같습니다. 어떻든 누룩도 지역에 따라서 형태 크기가 다르다. 이것이 집집마다 자기만의 또 누룩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재료의 형태가 있고 제가 누룩들이 제가 수집한 것만 형태가 다른 누룩들만 7, 80개가 돼요. 각각 누룩을 만들어 보면 똑같은 조건에 띄워보면 누룩이 되는 게 달라. 색깔도 다르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누룩이라고 한다면 우리 술맛을 결정짓는 자기 술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누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전부 다 여러분들 30명이 다 술만 해봤자 소용없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이 중에는 한 사람은 누룩 한 사람 하나 생겨야 돼. 싫어. 이 얘기를 20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습니다. 십몇 년 전에 했던 강의 중에 딱 한 사람 한 사람이 술을 안 하고 누룩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누룩 최고 전문가가 돼요. 저보다 더 잘 팔려된 게 진짜로. 제 제자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누룩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어요. 안 늦었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누룩을 공장마다 다른 누룩을 주문받아서 생산해 주는 게 대신에 왜 양주장에서 누룩까지 하기가 너무 공간이 비좁고 도시에서는 힘드니까 그러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죠. 획일적인 누룩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술이 제가 알기로 풍정사계라고 하는 술입니다. 청주에서 나오는 거 그 자기 누룩 갖고 해요. 궁중 누룩 만들어서 술도 똑같이 저한테서 배우고 누룩도 똑같이 배웠는데 누룩만 만들어서 파는 게 만들어서 자기 누룩 만들어서 띄우는 거예요. 그 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재료에 따라서 자 밀이면 소맥곡 보리면 대맥곡 그렇겠죠. 쌀이면 미곡 녹두면 녹두곡 그렇겠죠. 자 녹 미 주곡 그러면 녹두하고 쌀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곡물에 약재 또는 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것을 이것을 초곡 이렇게 불러. 이것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풀초자 붙여가지고 초곡이라고 제가 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누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료에 따라서 부재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누룩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가 보면 50가지입니다. 50가지 지금까지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누룩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밀누룩이에요. 소맥국이에요. 왜?
이게 누룩 만들기가 제일 편하거든. 간편하고. 뭐 때문에요? 다른 재료에는 없는 것이 미래는 있어. 뭐가 있어요? 예, 네. 글루텐이. 글루텐이 있으니까 잘 뭉쳐지겠죠? 어? 잘, 단단히 잘 뭉쳐지는 거예요. 글루텐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재료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나중에 이 단백질은 술에서는 안 좋은 건데, 누룩에서는 이 단백질이 나중에 향기 성분으로 바뀌어요. 술의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향이 더 좋아지겠죠. 다른 재료로 만든 것보다. 자, 그래서 이런 소맥국이 제일 많이 쓰는데, 소맥국 가운데서도 또 종류가 또 나뉘어. 통밀가루 100%. 밀기울 제거한 거. 그러면 밀가루 70% 비율인 거죠. 밀가루 제거. 그러면 밀 기울이 70%입니다. 그 다음에 흰 밀가루. 밀 기울 100%. 흰 밀가루 100%. 다 다릅니다. 이것에 따라 술 색깔, 술 맛, 술 향이 천양지차로 다 달라져요. 밀기울이 많아질수록, 밀기울 함량이 많아질수록 술 색깔이 진해지고, 밀기울 함량이, 밀껍질 함량이 낮아질수록 술 색깔이 밝아져. 어떤 게 제일 밝겠어요? 흰밀가루겠죠? 그렇죠? 그런데 흰밀가루 100%는 과거의 가공 기술로 봐서는 얻기가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얻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쌀값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이 흰밀가루는 진, 말 이랬어요. 진, 말. 그래서 금값이었어요, 금값. 금값이었다는 증거를 대자면, 이 흰 밀가루 갖고 만든 과자를 뭐라고 그래요? 약과라고 그러죠? 어? 조청에다 졸인 우리 밀가루 과자 있잖아요. 기름에 튀긴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로 우리 음식 가운데 사치스러운 음식이란 뜻이에요, 약과가. 일반 서민들은 이 맛과 만들어 먹기가 정말 어려워, 비싸서. 자, 여기에 따라서 각각 맛이나 향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자, 이것은 거의 사는 형편, 경제적인 수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흰밀가루.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궁했던 사람들은 밀기울 100%. 이건 소여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갖고 빚어. 이게 어느 쪽이요? 해안가로 가면 거의 흰밀가루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천의 소곡주. 밀가루 조금 들고 밀기울 푸석푸석한 것에 마대에 담아놓고 반죽에 갖고 마대에 담아서 창고에 두면 누룩이 돼. 부석부석하게 썩은 거. 그것하고 만드는 게 지금 서천의 소곡주잖아요. 문화재술은 그렇게 안 만드는데, 일반 소곡주라고 나와, 한산 소곡주라고 나온 것들은 태반은 그, 이 밀기를 100% 갖고 만들어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어? 자, 이 녹두고, 이 녹두하고, 녹두고 있고, 향원국이라고 하는 게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밀, 녹두. 아까 녹미주는 녹두 쌀인데, 밀하고 녹두, 여기에 보리가 또 들어가. 이러고 이것은 궁중누룩이에요. 이 누룩 갖고 빚은 술은 향원주이래요. 이게 임금이 마시는 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는 수준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긴 하지만 반드시 흰밀가루 100%라고 해서 좋은 술만은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재료를 배합해서 누룩을 만드냐가 달라지는 것이지. 예. 이게 제일 좋으면 궁중에서도 이걸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재료가